김세르나. 네. 김세르나 양의 노래입니다. 세타령. 자,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어떻게 보면 김세레나 씨보다 노래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전적이 의심스러운데 앞전에 뭐 하셨나요? 아, 애기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 손녀. 손주. 근데 이 저 국거리는 언제 이렇게 또 배우셨나요? 그냥 이렇게 우월거리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마이크 대시고. 네네. 마이크 구경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네. 마이크는 이렇게 입 가까이 대시고 하셔야 되는데 마이크는 구경하면서 얘기하면 잘 안 들려. 네. 자, 우리 저 손주들 이렇게 키우시면서 이렇게 그 국거리를 보통 솜씨가 아니세요. 우리 저 어떻습니까? 잘하시죠? 또 더군다나 이쁜 게 이 손, 네, 손매움이 참 그 보기가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이 지하상가 시장을 이용해 준다는데 얼마나 이뻐. 얼굴 잠깐 들어보세요. 잘났어 정말. 네, 좋은 점수 기대를 하고요. 자, 들어주시고요. 좋은 점수 기대를 하면서 우리 저쪽 뒤에서 정말 열심히 그 박수를 쳐주신 두 분에게 선물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이쪽에 안경 쓰신 분, 네. 그리고 저쪽에, 네, 저쪽 뒤에 분 주세요. 뒤에 분, 네, 뒤에 분. 네, 아유, 그래요. 아유, 저분이 그냥 그렇게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고 저기서 춤을 실동실 추시는 거야. 자, 계속해서 우리 저 여러분들의 노래 한 번 더, 오늘의 최종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삼다도 소식을 주신 박혜숙 씨입니다. 박혜숙 씨. 네, 아유,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 보니까 훗가시를 깜짝 넣어가지고, 보통 훗가시 넣으면 남자들 훗가시는 어깨에다 이렇게 훗가시 넣습니다. 근데 여자분들 훗가시는 머리에다가 잔뜩 훗가시 넣어요. 아이고, 이거 많이 그렇게 좀 브러시질을 하셨네. 큰일 났네요, 지금. 네. 앞에 분이 너무 잘 불리셔가지고. 잘 불러가지고. 저는 노래를 못하는데 나왔거든요. 아, 못하셔도 잘하신 뭐 가수로 나갔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여러분들의 네, 노래 삼다도 소식 끝곡을 들으시면서 잠시 뒤에 우리 축하 공연에 멋지게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씨입니다. 삼다도 소식 여러분 목사들도 박수 많이 쳐주세요. 그걸 왜 놓치는가 하면 박수가 없어서 그래. 박수! 박수 박수! 지성사에
쓰는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8분이 나오셔서 열띤 경쟁 속에 아주 한여름에 그 아유 그렇지 뭐 이분 말을 하라고 입이 찢어진 거니까 그래요. 자, 우리 저 열띤 경쟁 속에 여러분 쑥 지나갔지만 그래도 오늘 열띤 경쟁 속에 가을 끝 문턱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우쿨렐레 준비하는 동안에 초대 가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 올라오면 그 초대 가수는 어디 쓴다니? 그죠? 일본 말로 조또마떼보다 사이. 네, 잠시 뒤에 네, 모시고 들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개새끼고. 아니 그 거기 있어가지고 본인 실수로 자빠진 건 모르고. 자, 이어지겠습니다. 우리죠. 특별히 오늘 모시는 순서인데 급작하게 연락을 해서 모셔봤습니다. 이분은 전국 가문 그거 나올 정도로 아주 귀중한 자리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우리죠. 장세원 씨인데 모셔볼게요. 자,